돈을 주면 냈단 말이에요. 안녕하세요, 바라돈입니다. 아니 왜 그래요? 네, 가계정님하고 왔어요. 오늘 가계정님이 파일을 옮기는데 너무나 어렵게 옮겨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찍습니다. 내부 저장장치에 저장이 된 거를 옮기는데 너무나 힘들었잖아요. 네. 그러면 아예 그런 일이 없이 SD카드로도 네. 저장되면 되니까 SD카드로 저장하는 방법. SD카드 꽂고요. 여기다 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. 총각이랑 네, 프로필 들어가시면은 이 설정에 저장장치 SD카드로 눌러주시면은 DJI RC2로 화면 녹화를 하실 때 SD카드를 넣고 SD카드로 이렇게 저장장치를 선택을 해주셔야지 SD카드에 저장됩니다. 만약에 내부 저장장치에 저장을 했다면은 뒷부분을 보시면 되고요. SD카드에 저장되는 방법까지만 알면 되시는 분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. 네, 새 저장식 데이터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. 아하. 이동이 안 돼요. 일종의 버그? 네. 내부 그 저장장치가 SD카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서 제가 지금 고생을 한 거거든요. 아무튼 SD카드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지금부터는 화면 녹화하는 게 SD카드로 간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내부 저장장치로 저장됐을 때 그때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. 네. 이게 조금 복잡한데 좀 전에 아이디가 제로춘? 네. 영춘이라서. 아, 영춘. 미친다. 스크롤 한번 내리고 두번 내리시면은 여기 톱니바퀴가 있거든요. 톱니바퀴 누르시면은 이제 저장 용량이 나올 거예요. 여기 내부 저장 용량 클릭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사진 및 동영상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. 음악 및 오디오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걸 클릭하시면은 오디오잖아요. 오디오가 아니라 영상으로 들어갑니다. 헐. 네. 뭔가 되게 복잡하네요. 예. 네. 그러면은 이제 선택한 메뉴. 뭐 이걸 보낸다고 치면은 클릭하고 이제 이거. 이 점점 세 개 누르시면은 다음으로 복사가 있어요. 하시고 다시 여기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SD카드. 누르시면은 여기로 복사. 하시면은 끝납니다. 그러면 여기 이동을 할 거예요. SD카드로. 복잡하죠? 네, 엄청 복잡하네요. 저희가 그래서 오래 걸렸던 거예요.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한 대로 쫓아가시면 얘 왜 내려가니? 슬로우 계단 내려간다. 알려주는 대로 순서대로만 누르시면 그렇게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. 원래는 SD카드로 바로 저장되게 하시는 게 가장 간편한데 네. 만약에 SD카드로 저장하기를 못하셨다면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거 이전 버전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. 얘만 그런지 모르겠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왜 끊어요? 좀 만족스럽게 비행기 뵙고 보내주셔서 좋은 영상 많이 보셨고 이 제품은 이상 없으시.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